실은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좀 아팠었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었는데, 그래서 아내 건강을 위해 산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무작정 약초를 캐기 시작했어요. 절벽도 가고 나무로 올라가고 깊은 정글 숲을 가야만 제가 찾는 그 좋은 약초를, 귀한 대물을 찾을 수 있거든요. 어찌 보면 무모하고 위험해 보일지도 모를 남자의 행동은 모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였다는데요. 아빠다. 오늘 또 엄마 진짜 약사를 주려고. 아빠 눈 어떤 거 잤어? 아빠 봄을 보여줄까? 어. 이 맛에 약초를 캐나 봅니다. 활짝 웃는 새 아들의 얼굴을 보니 신이 난 남자. 신나게 무용담을 늘어놓는데. 나무 붙어 있는 거야. 산신령이 부채질한 줄 알았어. 나 깜짝 놀랐어. 엄청 커. 이거 봐봐, 엄청 크지? 어머니와 아내까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 힘들었던 순간이 싹 사라집니다. 굵긴 한 사자기 두 번째 부분. 그거 좋아. 기다려봐. 이번엔 맛있겠다. 자, 짜자잔. 우와. 어, 잠시만. 야. 아빠, 뭐지 이거? 야. 절벽에서 힘겹게 채채 온 거예요. 진짜? 오, 진짜 엄마 나 이런 거 처음 봤네. 아이고 좋아라. 아이고. 이거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거. 이건 도화지예요. 고생 많이 했겠네 우리 아들. 도화지예요. 응, 도라지 그치. 근데 도화지 200년은 오겠다. 200년 먹은 것 같아? 하지만 남편이 귀한 약초를 구해올 때마다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아내. 산이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제가 마음이 안 편해요. 제가 큰 짐을 안겨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한편으로 너무 고마워요.